오늘부터 이틀간 울산 산업기술 대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꿈의 도시 울산, 미래 산업기술 중심의 서다를 주제로 열리고 있는 이번 행사가 울산의 산업기술과 미래 기업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할지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김나래 기자입니다. 가상현실 속에서 불이 난 곳을 향해 소화기를 연신 뿌려봅니다. 산업 현장에서 일어날 만한 위험 사고에 대비해 메타버스 속에서 실전 대응을 해볼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게 산업 안전이랑 연관이 되어 있어서 안전한 산업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이 문제 없이 이제 미리 예방 교육을 받고 현장에 나가서 안전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고요. 꿈의 도시 울산 미래 산업기술 중심의 서다를 슬로건으로 건 울산 산업기술 대전이 개막했습니다. 울산 테크노파크를 주최로 17개의 연구기관과 130여 개 지역기업이 참여했습니다. 연구개발 사업이 단지 실험실, 연구실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연구 성과들이 지역기업과 연계되어 기술사업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수 기술을 전시하고 기업들과 기술 매칭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이어 울산 미래산업기술에 대한 포럼도 열려 전문가들의 제언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울산의 3대 주력 산업인 자동차와 조선업 그리고 석유화학. 대기업들이 최근 친환경과 스마트화를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중소기업들은 정보와 기술 부족으로 사업 전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이번 산업기술대전이 중소기업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신산업 연구개발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JCN 뉴스 김나래입니다.